첫 번째 업앤다운 식재료를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군산의 수산물 시장. 수많은 해산물 중에서 어떤 것이 반전 매력을 가졌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 그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청기두세리에서 나오셨어요? 아, 예, 맞아요. 예, 제가 연락드린 박금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업앤다운 식재료로 건강을 지켰다는 69세 박금옥 씨. 어머, 여기 생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죠? 저쪽으로 가야 있어요. 그녀를 따라 발길을 옮기니 다양한 건어물들이 제작진을 반기는데. 아, 여기 있네요. 이리 오세요. 예. 납작한 몸통에 검은 점 두 개가 몰려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건 대체 무엇일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게 못생긴 거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박대라는 생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 업앤다운 식재료, 박대. 가자미목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납작한 몸통과 한쪽으로 몰린 두 눈 때문에 못생긴 생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모습과 다르게 맛이 좋아 반전 매력 있는 생선으로 통하는데. 그렇다면 반전 매력의 박대, 업앤다운 건강 성분은 무엇일까? 박대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골밀도 유지나 골다공증 예방 등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박대 속 풍부한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줍니다. 때문에 박대 섭취 시 칼슘은 업, 나트륨은 다운시켜서요. 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박대. 박금옥 씨는 특히 이맘때 맛이 좋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방건조를 하면 박대 갈비가 돼요. 여기 숯불에다 이렇게 구우면은. 첫 번째 음식은 겨울에 잃었던 식욕도 다시 돋게 만든다는 박대구이. 맛있게 컸어요? 네, 맛있게 구워지고 맛있겠다. 주로 서해안 바닷가에서 많이 잡혀 예전부터 군산 사람들은 박대로 맛과 건강을 챙겨왔다고 하는데. 박대에 원래 관절이 좋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산 사람들이 박대를 많이 먹어요. 저는 관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무릎에 뜸도 맞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서 날마다 생선을 먹으니까 무릎이 안 아파요. 과거에 제가 맵고 짜고 그런 것을 많이 먹었죠. 나트륨 과잉 섭취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뼈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 박금옥 씨는 칼륨이 풍부한 박대를 자주 섭취하며 관절염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덧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익은 박대구이가 완성됐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박대 맛의 참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첫 번째 업앤다운 식재료 박대. 그 맛은 어떨까? 비린내가 안 나고 엄청 쫄깃하고 엄청 담백한 맛이 나요. 맞아요. 생선이 너무 많이 나왔었어 그때. 지금은 구에 박대도. 근데 지금은 이게 귀한 생선이 돼버렸어. 박대는 구이만 해 먹을 수 있나요? 이 박대는 정말 담백한 맛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도 맛있어요.